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7년에 태어나신 정사년생 우리 뱀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으로 보는 신년운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77년생 분들 23년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특히 사업 또 장사 그리고 이와 전반적인 금전의 흐름을 보았을 때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어떤 횡재수는 마음을 좀 내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또 외부로 확장하시기보다는 내부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것이 이로운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운 또 문서에 사인해서 매매로 이어지는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매매운 이 운들도 다소 좀 운이 떨어지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현금화가 성공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손해가 이어지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본인의 것을 크게 욕심을 크게 부리지만 않으신다면 이 문서에 대한 운 자체는 크게 낭비되는 운은 없습니다. 근데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살짝 미루시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자리가 현재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보답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 해 자체가.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지향을 하신다면 당연히 들어가실 곳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계신 조직에 계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다른 사람들로 인한 구설에 좀 많이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구설수 때문에 현재 있는 직장에서 그나마 좀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사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혼을 또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현재 계신 배우자의 운, 연인관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귀시는 경우에 23년도에 새로 만나시는 방향 자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는 좀 냉정해지셔야 되시고요. 함부로 결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결혼을 염두를 해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월별 흐름을 쫙 풀어드리긴 할 거지만 가볍게 정신적으로 시달리시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육체적인 사고수도 사실 있어요. 뱀띠분들, 77년생 분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것 때문에 다소 장기간 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판 송사 걸려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재판원 같은 경우에도 약하게는 시비, 또 대립, 다툼수 내가 억울해서 소송을 걸만한 일도 생길 것이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본인이 여기에 대응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는 한 해이긴 합니다. 가볍게 출장 또 여행 이걸 가시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목적이 불분명한 가벼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안 가시는 것이 좋고요.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은 많이 불리하고요. 출장처럼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내가 명분을 가지고 다녀오는 일은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위한 장기간이나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은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운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역 타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전운, 직장운, 사업운 월별로 쭉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력 1월달 첫 번째 시작은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 아주 좋은 수입들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쁠 겁니다. 1월부터 바쁜 상황은 일이 없는 것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쉬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크게 일하시는 직장을 바꾸시는 직장인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동이 되는 사업가 분도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동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되도록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풀리는 것이 1월달 운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2년도 양력으로 10월 21일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양력으로 2월달 잘 보이도록 카메라 앞에 갖다 대는 이 괴의 이름은 뇌산속과라고 하는 괴가 되겠습니다. 천둥번개가 어려움을 뜻하는 산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입니다. 1월보다는 운이 조금 하강으로 내려갑니다. 나가는 돈이 좀 더 많고 그래서 쇼핑을 한다거나 과소비를 하실 부분을 좀 줄이시고요. 고정비를 줄이는 대신 큰 일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자잘한 집안일부터 또 본인의 사업 전반적인 일의 흐름들은 다소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요. 이 2월 달에 이 속과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넘은 건 아니지만 내 사생활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간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달달한 말을 하면서 본인을 가스라이팅하는 인연도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인연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인연들은. 이제 양력으로 3월달이 들면서 활의사합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습니다. 불이 천둥번개 위에 포개어진 모습이고요. 2월달에 하강되었던 부분이 다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과가 확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좋아집니다. 다시 또.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환경을 다시 바꾸시는 것도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 초보다는 월 하순으로 가면서 조금 더 안정기, 탄탄해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4월달에 이제 이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보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되겠습니다. 산 아래로 맨 윗개 빼고 모두 음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보시면 이동하시는 것은 3월달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고요. 상반기 4월달에는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일단 가만히 계시면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되도록 손해를 줄이셔야 되시고 주변에 내 일이 아닌 나의 일이 아닌데 계속 휘둘리거나 내가 관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휩쓸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손재수 또 돈이 나갈 만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양력 4월달이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수해 또는 인재에 가까운 일들 배수가 잘 안 돼서 반지하방이나 지하에 있는 또 배수가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해를 입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 손해를 본다거나 불필요한 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때는 내부적으로 결실을 다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력 5월달 보면은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아래에 있는 바람에게 바람이 불어올라서 포개어지는 모습이고요. 안정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는 상반기 1월이나 3월처럼 유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동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고요. 금전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초, 월중순, 월하순 안정권이고요. 크게 돈이 나간다거나 손해를 보실 만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이제 6월 달에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장 어려운 두 번째 고비가 이제 보입니다. 이 두 번째 고비 동안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다소 무리가 될 만한 일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인간관계,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고정비를 줄이시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달에서 들었던 조언처럼 본인이 나서봤자, 관계를 맺어봤자 손해될 일들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되도록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운이 6월 달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소 7월 달에도 막중한 책임감과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로 연결이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괴는 태풍 대과라고 해서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더니 이 돌무더기가 지금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능력 밖에 내 그릇 이상의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그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떠넘길 수도 있어요. 7월 달에는 좀 마음이 복잡한 심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판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력 8월 달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8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일을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는 이 판을 뒤집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주거지에 대한 이사도 8월에 가능하세요. 8월부터. 8월 초, 중, 하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게 뒤로 갈수록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금전의 흐름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력 9월 달도 보겠습니다. 이 괴는 진일해라고 하는 천둥번개가 두 개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월초보다는 월하순이 훨씬 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시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를 내가 접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만 치중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그때그때 관계에 너무 신경 쓰고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요. 조용조용히 처리하시고 또 웬만하면 좀 쿨하게 넘기시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 성과 없는 다른 사람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계속 목을 매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정리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양력 12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마 생길 거예요. 하반기에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를 주기보다는 즉 8월달처럼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 10월달에는 하시던 일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기가 조금 높은 분들은 혹시 자만심에 취해 있진 않은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력 11월달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로 진입이 되고 있는 괴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조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그룹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윗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이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과 활동성이 더 좋아지고요. 그만큼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에 구설수가 또 들어오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상태이고 인맥이 크게 교체가 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양력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본인이 일시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는 기다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좀 복잡할 수 있고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12월 달의 흐름이라 다소 본인에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들어오는 또 2024년도 운을 내다봤을 때는 12월 달에는 인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운은 일단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금전운, 직장운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고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운의 월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달부터 건강운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월 달부터 출발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는데요. 건강합니다. 몸은 일단 건강하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겨울의 환절기에 필요한 청결이라던가 또 꾸준한 건강관리, 식습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월은 크게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양력 2월 달에는 화천대유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몸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너무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나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달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너무 책임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2월 달에 일에 대한 욕심으로 건강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는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양력으로 3월 달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수사라고 하는 괴로 지금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가장의 입장에 계신 분들 또는 한 집단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더 깨질 수가 있고요. 2월에 이어서 좀 쉬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쉬어주는 시간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휴가를 일찍 내서 약간의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어떤 병증 증상에 시달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4월 달에는 다소 건강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질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두 개가 포개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기가 뜨거운 에너지와 만나서 본인의 건강 밸런스가 크게 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면역력 부분이 4월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건강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4월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될 만한 일이 4월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턱이 찌릿찌릿하다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하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병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들려서 정밀 검사 의뢰하십시오. 피검사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요. 5월달 경우에서는 풍택중부 너무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시다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황이 5월에 자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의 여유를 허락을 해주시고 3월처럼 좀 쉬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방해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력으로 6월달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괴가 나왔고요. 이때는 몸은 다시 또 1월의 밸런스를 찾아서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건강 유지가 잘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부분들 계속 유지가 잘 되실 겁니다. 다만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굶는다거나 또는 잘 참아오셨는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 6월 달에 자제력을 잃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은 계속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절제를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7월 달, 자,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이제 건강운의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혹시 좀 아팠는데 병원에 무서워서 가지 못했다거나 비용이 걱정되어서 치통이 있는데도 참고 계시다거나 그렇다면 7월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거는 바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괴에서 나왔을 때는 이 건강을 잃는 본인의 태도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달, 자 8월에는 환경이 크게 바뀌는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들은 싹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묵어있는 오래된 것들은 빨리 버리시고 청결을 유지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9월달. 자, 9월에는 집택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아래에 호수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성이 좀 더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아무래도 몸은 건강하지만 본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질에 겁먹고 도망치거나 도피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오진단,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리거나 전혀 엉뚱한 분과의 이 샘플이 바뀌어가지고 해프닝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월달,
자, 10월 달에는 지화명이가 나왔기 때문에 정신과 몸이 함께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땅 밑으로 나의 운이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호르몬 균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면역력부터 다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시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0월 달에 잘 드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드셔야 되고요. 이제 11월 달 되어서야 흐름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괴는 풍뇌이기라고 하는 괴입니다. 다시 일상생활에서의 풍요, 정신적인 상황에서도 또 풍요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 일에 대해서 또 과하게 집중하고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또 12월을 염두하셔서 밸런스를 맞춰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12월 달에 또 다소 답답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어요. 이 괴가 났다는 것은 조금 배고프게 드셔야 되시고 평상시에 체력관리를 11월부터 하셔야지만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갑니다.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집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출발이 매우 순조롭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풍요 속에서 좀 헷갈리는 상황.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확실한 뭔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일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선택을 하기까지는. 정말 출발 자체는 좋은데 출발 자체는 좋지만 주변에 굳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할 만한 제2의 제3의 인물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2월 달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게는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3월달 넘어가서요. 3월달에는 전화동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비둘기 두 마리가 가슴을 맞대고 하트가 지금 가슴에 있는 괴인데요. 주변에 이 사람 옆에 상대방이 남자라면 여사친이 많고 또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는 남사친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월에 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고백을 할 거야. 이렇게 또 망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거리를 두게 되면서 1, 2, 3월달은 흐름 자체는 좋지만 용기를 내기가 다소 좀 부족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 기회는 쉽게 오기가 좀 어려운 것이 4월달에 한 차례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섭섭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진지했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나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본인이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력 5월 달에 가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화기재라고 하는 괴로 뽑혀놨습니다. 너무너무 잘 맞고 또 이상적인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설렘은 없었지만 친구 같은 관계였을 수 있고요. 5월 달에 드디어 이제 본인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6월 달에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카메라 앞으로 가지고 올 텐데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까 5월 달에는 늦게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6월 달에는 이제 그 선을 지나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서로에게. 근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집착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월 달에 잘못하면 메신저 답을 빨리 안 해준다고 막 닥달하시거나 아니면 스케줄에 대해서 왜 자주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확인하러 들다가는 이 관계가 자칫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력으로 7월 달 넘어가서요. 장미가 아주 크게 피어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풍뢰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괴 자체는 정말 좋은 괴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요. 그리고 교제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7월은 아주 아주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력 8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수미제라는 괴로 이어집니다. 남녀가 합일점을 이뤘고요. 몸도 마음도 잘 맞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약간의 과정이 좀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 8월 초에는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중순과 하순에는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요. 9월 달에 드디어 또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예상이 되네요. 이 괴는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나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땅 아래로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 내 뜻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왜곡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숨어서 지내야 하는 마치 비밀연애, 사내연애, 비밀연애 이런 연애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 이 사람과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답답한 9월의 상황은 무려 10월달 다음 달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혼자 계신 여자분이 보이실 텐데 이 괴의 이름은 활의서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두 달 동안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나의 단점까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얽혀있는 관계 이 사람과 헤어지자니 돈이 얽혀있고 또 이 사람과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해보자니 애정적으로 나만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지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뭐 시작을 하기도 그렇고 헤어지기도 그렇고 말이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정리하자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양력 11월 달 넘어가서는 여기 태풍대과라는 괴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대과는 대과라는 것은 선을 좀 지나치게 넘어갔다. 욕심을 좀 크게 냈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문화적인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확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은 수도권에 한쪽은 제주도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면 한국과 해외로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11월 달에는 상대방에게도 섭섭하고 이 상황 자체가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 달이죠. 뇌퇴김해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은 좀 단순해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근데 여자에게는 남성의 문제가, 남자에게는 또 여성의 문제가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나는 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10살 이상 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주변을 살펴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경우는 지나고 나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예전 영상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잘 맞더라라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세 방송을 했던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너무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 것까지 다시 다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좀 잘 맞는 상황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원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